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 동안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다가, 말씀 안에서 경배드리다가, 오늘 주의 첫날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찬송도 부르지도 못하고 말씀 공부도 하지 못하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평양 부흥할 때 그때 거듭난 수많은 형제자매들, 또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완고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마음이 정말 고기처럼 되어 살같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이 말씀들이 잘 심겨지는 축복이 이 시간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신명기 29장 들어갑니다. 신명기 29장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교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교리죠. 그러나 또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훈육하는 이 말씀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모세 오경이 성경의 기본입니다. 다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신명기를 공부할 때 그런 깨닫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더라. 너희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목전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보았나니, 즉 네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 큰 기적들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게서 낡아지지 않았고 네 신도 네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왔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하리라.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축복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음으로 영생하라. 똑같습니다. 언약은 지킬 때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누구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내가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거역하면 그 자유를 사용한 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저 호렙에서 십계명을 이미 주실 때
그때 그거를 지켜 행하면은 그것이 뭡니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왜 이런 법을 줘가지고, 법을 어길 때 이렇게 저주를 했냐. 그게 아니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죽음을 너 옆에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근데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아, 뭐 죽기밖에 더 해.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생명이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분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 빛보다도 사망,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 요즘 사람들 보시라고요. 대부분이 다 소수만 제외하고는 뭐 이거는 세상 사람은 뭐 물론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극소수만이 진짜 빛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종교인들은 불교신자 같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모슬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힌두교신자와 다를 게 없어요. 힌두교신자들 신이 많죠? 교회 다니면서 세상 못 보는 사람도 신이 많은 거예요. 대환란 때 말이죠. 그 재앙이 오니까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막 하늘을 향해 사태질 하죠. 그러면서 금, 은, 목, 석, 철로 된 그런 금속으로 그걸 섬기면서 회개하자는 게 뭐예요? 금, 은, 동, 목 이게 뭐예요? 전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 철로 만들었죠. 집,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죠. 그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 신자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당장 내 육신을 정욕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오신 분이 그러잖아요. 아, 교회 앉아가지고 대형교회 앉았는데 아유 여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에휴 가봐야 다 똑같을 거니까 여기 있지 뭐 이러고 있대요. 어? 이게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기도하면 찾을 수 있죠.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진리를 찾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자기 안 찾아서 그래요. 그냥 거기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냥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좋은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시험들, 표적들, 시험이 뭐죠? 아, 그냥 고기 달라고 불평하다가 신광에서 말이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묻어 죽였잖아요. 불뱀이 뭡니까? 여기 있는 방울뱀 저리 가라죠. 불뱀. 그냥 불 같은 독이었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아, 그니까 그때만 회개하고 막 그냥, 그 하나님을 시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 하나님을 시험한 거는 달라고 막 그냥 불평 원망하는,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주실 텐데, 달라고 원망하는 건 뭐죠? 당신이 줄 수 있어?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에? 감사를 골백 보내도 우리가 부족할 지경인데, 어떻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예, 받은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요.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한테 이게 덕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덕을 다 잊어버리고 조금 하나 섭섭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래. 똑같아, 교회도.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이게 모세가 막 그냥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주의 종의 말을 들은 거죠. 그 주의 종들은 오늘날도 그래. 누가 잘못해도요, 그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 전한 말씀 가지고 막 그냥,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두기 앞서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표적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렇죠? 표적.
많이 봤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강물 같은 물이, 그냥 물이 저절로 한 게 아니에요. 강물처럼 물이 흘렀다고. 요만한 반석에서 강물처럼 물이 흘렀다고. 이거 큰 표적 아닙니까? 그 짐승, 그 수백만이 있고, 사람이 수백만이고 말이죠. 짐승이 얼마나 받겠어요? 그거 다 먹고 마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가지고 얼마나 먹었어요? 40년 동안은 뭐예요?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예? 이게 보통만 본 게 아니죠. 큰 기적들이죠. 응? 근데 더 큰 구적이 뭐예요? 아, 40년 동안 말이죠. 그들이 4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데, 그들이 무슨 뭐, 어? 옷을 뭐 수십 벌 가져왔겠어요? 그냥 거기서 나올 때, 그냥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급히 떠나라 그랬죠? 거기서 무슨 옷을 챙겨요, 챙기기는? 무슨 음식을 챙겨요? 빵을 챙겨봐야 뭐 하루만 지나면 곰팡이 쓰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아, 신발을 뭐 몇 발씩 가져갔겠어요? 옛날 한국 사람 조선시대 말이죠. 시골에서 한양을 나가면은 집세기를 말이죠. 여러 번 해가지고 여기다 둘러매고 갔잖아요. 옛날에 보쯤에다가. 집세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또 신고 올라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신발이 있었겠어요? 뭐 샌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을 봤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크리스천들 중에서 정말 사탄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됐지 뭐 어쩌고저쩌고 별 얘기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결국 뭔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고 사람이 못 고치는 문둥병 같은 거 고쳐주고 사람이 못 고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시고 아니 빵 다섯 조각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수만 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를 거뒀잖아요. 그거 왜 했느냐? 그거를 왜 했느냐? 이 표적이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는 거예요. 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거 먹고 배부르고 배나 툭툭 치고 잠이나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 사람들도 말이죠. 무슨 기적이 일어나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할렐루야 박수치고 좋아하고 뭐 그냥 낄낄거리고 그래요. 아이고 천만에. 하나님을 정말 아는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뭐 병고치는 신유집회도 많이 한다는데 진짜 병이 치유된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그들은 몰랐죠. 이게 무슨 말을 했죠?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들어도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눈으로 봐도 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봐도 못 믿을 수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는 거 많이 들어서 뭘 알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깨달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이게 지혜와 계시형이에요. 사도바리 에베소 교회 성도를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라. 지성의 눈을 밝혀서 좀 제발 좀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몰라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 두 살만 되보세요. 한 살만 되보세요. 기어다니면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입으로 쳐놓잖아요. 세상에 강아지도 말이죠. 한 6개월 되니까 가는 것마다 입에 쳐넣어. 뭔지도 막 입에 다 쳐넣어요, 그냥. 똑같아. 사람이나 개나 똑같더라고. 아직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똑같아요. 교회 백날 가려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요. 들어도 맨날 꾸벅꾸벅 졸고. 저도 어릴 때 잘 모르니까 그냥 마룻바닥에서 그때 뭐 의자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교회가요,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서 있고 듣는 사람 의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설교할 때, 콜로세 같은 데 설교할 때 그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앉게 하고 서서 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의자가 없었어요. 전부 마루마루. 좀 나으면은 거기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뭐 잠밖에도 오겠어요. 뒤로 발랑 나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넘어지고 막 그랬다고요. 자,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깨닫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뭐죠? 라오디가 교회, 배교한 교회 이런 거 보세요.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라오디가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자,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문화번호 잘하는 말씀인데 14절 라오디 교회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면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여 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그랬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치, 그래요. 옛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눈도 귀도 열리지 않았는데 모세가 참 안타까워서 한 얘기죠.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책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보지 않으면요 신약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잘 몰라. 자, 7절 너희가 이곳에 왔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찾아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요 거기 있는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물도 사서 마시고 양식도 살 테니까 좀 통과만 하게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올 때 거기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금은보화를 다 뺏어왔어요. 다 하려고 그러니까 다 줬어요. 다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가시라고. 돈이 많았죠? 얼마인지 음식값 줄 수 있죠? 그 40년 동안 물론 성전을 질 때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들이 그 값을 치르고 간데 그 헤스본하고 바산왕 바산이라는 나라 그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 아 이 사람들은 절대 못 간다고 말이야. 싸우러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인들이에요. 바산왕 옥은 얼마나 키가 큰지 침대가 철이에요. 철. 얼마나 근육이 많은지 말이죠. 철이에요. 철. 거기다가 길이가 말이죠.
부척인가 하여튼 뭐 한 3m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거인이라고요. 거의 칼을 들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였다고요.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인지 알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내가 만군의 주다. 만군의 주라는 거는 Lord of Host라는 걸 뭔가 하면 이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도 있고 천군도 있단 말이죠. 하늘에 군대가 있단 말이죠. 어? 그 군대 뭐 하늘에 천사, 주의 천사 하나만 와도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성을 둘러싸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변을 받아 대변을 받아 먹어야 되고 소변을 받아 마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자기 아들 딸을 그냥 살을 먹어야만 되는 입장에 왔을 때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천사 하나가 주의 천사 주의 천사라는 건 뭔가 하면은 거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현현이에요. 현현 나타난 주의 천사는 주님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옛날 상감마마가 어떤 그 귀한 간 사람에게 사약을 내릴 때 그 자기 대신을 보내잖아요. 그 딱 그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왕이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무릎을 꿇고 사약을 마신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그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죠. 마치 그 양떼가 가는데 뒤에서 막 와가지고 양떼를 막 그냥 목을 물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그 이리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니까 아말렉을 내가 영원히 멸하겠다. 영원히 멸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왕 때 사울 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모르고 말이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살찐 짐승들을 데려왔죠. 사무엘이 있다가 이거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 그래도 아 좋은 건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이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게 마법이죠.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술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마술하는 자들. 마법에 걸린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전하고 말이죠. 이상한 짓 하는 교회들은 다 마법에 걸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주의 만찬이에요. 둘째, 침례식이에요. 다른 거는 성경에 하라는 게 없어요. 부활절,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성경에 하라는 거 없어요.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 크리스마스는 거 바알의 생일이에요. 그거. 마귀 생일이라고요. 참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보세요. 동지 섰다 뭐 해요? 어? 마귀 귀신 쫓는다고? 호도 깨물고 막 그러죠? 어? 그걸 깨물잖아요. 아, 지금도 뭐 10월 말일 날 뭐 뭐예요? 뭐 할로윈 하니까 막 귀신 쫓는데 지들이 귀신 된데 뭐 귀신을 쫓아. 자기들이 귀신 잡아다니다 보니까. 아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살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어둠에 빛을 비춰줘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빛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입만 열면 말씀을 치상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한 사람은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뭐 인격이 있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나 그러가지고 뭐 아주 그냥 자기가 굉장히 뭐 자비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아 그건 아첨하는 사람 그건 아첨이야. 자기 마음에도 없는 걸 사람을 비율을 맞추려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라고. 지혜 있는 사람을 꾸짖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지만은 어리석은 자를 꾸짖으면은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꾸짖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감사해요. 저도 나 좀 싫은 소리 할 때 아무한테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한테만 해요. 어린애 같은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시험 들까봐. 시험 칠까봐. 떨어지니까. 시험에 떨어지니까. 왜냐면 마귀가 시험지를 갖다 주거든. 마귀가.
아, 저 목사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옳은 거 같냐? 틀린 거 같냐? X지? 그래가지고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기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Deliver us from temptation. Temptation이란 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예요? Trial, 테스트예요. 주님이 주시는 어려움 시험은 그걸 통과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가라는 거고 마귀 주는 시험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누구나 손 줄로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해야겠죠. 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번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번성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좋아요? 우상을 섬기는 게 좋아요? 우상을 미워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아, 그냥 도적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살인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음행하는 게 좋아요? 가늠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탐내는 게 좋아요? 안 탐내는 게 좋아요? 거짓 증거, 가십이죠. 거짓 증거가 좋아요? 안 그런 게 좋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택하라 이거죠. 자기가 택해놓고 말이죠. 어? 자기가 택해놓고. 아, 지옥을 왜 하나님 만들었냐고? 아, 자기가 지옥을 만들어놓고 왜 하나님 원망해? 자기가 지옥인데 뭐 그 속이. 아, 오직하면 주님께서 그랬잖아. 원수가 네 집안 식구 중에 있다고 그랬을까?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집에 있을 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 말 한마디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 주님과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막 원망 불평하고 장막 속에 들어 장막 속에 들어가지고 뭐 질겨 먹고 원망하고 바가지 끌고 그런 소리 듣고 저들이 장막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저들을 다 광에서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받을 교훈이죠. 여기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잘하는 말씀도 깨달아야 돼. 이거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따랐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봐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예수님 반석인 예수님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과 피가 다 나왔죠. 그 물과 피가 나와서 생명수가 나오고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씻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생수를 먹고 사는 그때 반석에서 나온 거는 영생수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나온 진짜 주님으로 나온 반석에서 나온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때 뭐라 예수님 말했죠. 장막절 마지막 날 큰 명절에 원래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큰 날에 마지막 날 말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게 되면 생수가 들어가지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비록 이혼을 타섭하는 여인이지만은 타섭하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생수가 들어가니까 그냥 기뻐가지고요. 물동이 물길로 갔던 물동이 탱겨쳐 놓고 이거 안 될까 그래서 막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해 와보라 와보라 가면서 예? 이게 전도예요. 전도. 와보세요 와보세요 당신 죽어요 이러고 있다가 어? 이렇게 해보시라고 어? 야 진짜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뭐 아니 우리 교회는 뭐 어려우니까 누가 한번 깨달아 아 참만해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 동네 사람이 그 음란한 여인 손가락질한 여인의 말을 듣고 와보라 그러니까 꼭 한마디 했는데 다 왔어요. 모든 성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 받았어요. 내가 네 말 들은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다 고백했습니다. 요즘에 이걸 보게 되면 이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는지 몰라.
안타까운 거죠. 모든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다. 아, 그 반성은 그리스도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5절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시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얼마가? 수백만이 다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수백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남겨두고 다 죽었어요. 왜 40년이 걸렸느냐? 한 열흘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아랍의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그때 나치판도 없잖아요. 40년 동안은 어디로 가지도 모르고 그냥 구름 기둥을 따라 가다 보니까 40년 걸린 건데 다 죽이려고, 거기서 나와서 다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6절,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했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죠?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탐하는 거. 더 달라고 탐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번영신학은 탐하는 거 아닙니까?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사람들 뭘 몰라요? 이게 탐하는 거 뭔가 하면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거거든요. 음식도 탐할 수 있고요. 명예도 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집도 탐할 수 있고요. 좋은 차도 탐할 수 있고요. 이게 뭐예요? 세 가지 이거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어? 결국 뭐죠? 그거는?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 했을까? 탐심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보면 뭐라 하면 그냥 뭐라 하면 억울해가지고 그냥 어쩌죠?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우상 숨기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숨기면서도 몰랐어요. 아니 자기 아들 딸들을 말이죠. 그 토펫에 가가지고 그냥 물에 태워주면서도 몰랐어요. 똑같죠? 탐심이 우상 숨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특히 장로교제 어릴 때 있을 때는 시편을 교도 안 하고 십계명을 교도해서요. 우상 숭배하죠. 우상을 만들죠. 그러면서도 자기 성기고 있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거야. 그게 무슨 뭐 교회에서 불교에서 염불하는 거 같은 뭐 남의 답을 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 주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기록된 바가 들리고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놀다 한 것이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러잖아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콘서트하고 말이죠. 난 교회에서 콘서트하는 게 내 이해가 안 가. 아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 가지고 콘서트를 합니까? 콘서트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이죠. 경배해야죠. 그렇게 경배해야죠. 요즘에 저 뭐야 그 복음성가가 그겁니까? 찬송가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중 8절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 육신적 음행도 음행이지만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 로마 교회가 왜 창녀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바벨론 종교 음행한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섬겼잖아요. 그게 음행이에요. 뭐 육신적인 음행도 그런 거 그것도 음행이지만 더 큰 음행은 그런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 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북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 며칠 있으면은 69명이 다 이제 가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구해준다고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거기 둔 줄 아느냐? 그럼 우리가 죽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묻느냐? 자기를 부인하게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를 따르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몇 명이 될까요? 진짜 크리스찬.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내가 싫어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억울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아, 사도바리 왜 약한가, 모욕과 궁핍과 밖에 공경. 이거 억울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죠? 오직 하면 사도바리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가면 사도바울 서신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사도 바울의 그걸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그랬죠. 채찍으로도 얼마나 맞았어요. 매를 얼마나 맞았냐고. 40에 가면, 한대 가면 매를 40번 맞았잖아요. 주님 다음 아닙니까? 그렇게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수당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도 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려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 참수되는 순간에 하늘에 가잖아요. 우리 죽는 날이 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말이죠. 어려움 있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죽기밖에 돼 그런다고. 그런 믿음도 없어요 요즘에. 죽기밖에 돼 그런 믿음도 없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도 죽기밖에 돼? 올라오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믿음도 없어 요즘에. 어? 나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그저 굶어 죽을까봐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이야. 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왜 자꾸 이런 말, 이런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어라.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 시험하는 거. 그냥 원망하고 말이죠. 왜 안 되냐 그러고 막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거죠. 뱀에게 물려요. 마귀가 벌컥 무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물렸고 지금은 영적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잖아요, 뱀에게. 불뱀에게? 그 뱀이 어디나, 에덴 동산 어떤 마귀 아니에요? 그 뱀이 그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 대활란 때 마귀가 이제 쫓겨나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옛뱀, 그래, 옛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하늘에서 이제 사라졌으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부른 이름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 듣는 자는 살아나라면 지금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죠. 11절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 대로 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죠. 항상 겸손하게. 사람에게 허리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로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죽을똥 말똥 하지만 주님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북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 죽었죠. 지금도 죽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해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꼭 죽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라. 이거는 뭐 핍박을 받아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자연사에도 죽는 그 순간까지 사도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입 나타나심,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은 휴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돈이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 멸류관 주신데 끝까지 쓰러지지 말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하고, 요즘 목사님들은 끝에 와가지고 저기 저 테이프가 있는데 조금만 잠깐만 뛰면은 거기 테이프 끊을 때 그거 못 가지고 그냥 그 테이프 끊기 전에 코를 척 박고 그냥 꼭 저 무슨 저 뭐죠 그 저 문지방? 문지방에 걸려놓은 것처럼 넘어진다고 말이죠. 그 맞는 얘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걸어가면 안 돼요. 달려가기는 달려가야만 개가 짖는 소리도 잠깐 들리지만은 그러나 상관없어요. 개가 짖어요. 저를 향해서도 막 짖어요. 제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고 계속 3년 동안 누가 올리는데 그 사람은 이제는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일대로 사람을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거를 하지.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린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마귀는 속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막 화나게 만들어요. 절대 화. 그건 바보예요. 바보. 마귀는 사람을 격동시켜가지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뭐 그냥 이렇게 뭘 건드리면 화가 팍팍 나잖아. 그래가지고 싸움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지혜로우니까 뭐라 그래요. 참을 인자 세계면 화를 면한다. 얘기 들었죠. 옛날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참을 인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세 군데 붙여놨대. 하루 출장을 갔다가 좀 일찍 왔는데 밤에 딱 왔는데 보니까 어이구 자기 부인 신발하고 어떤 남자 신발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간사에 난리 났구나. 그래, 죽이려고 말이죠. 칼을 두고 죽이려고 막 들었는데 딱 붙인 참을 인자를 봤어요. 또 한 번 봤어요. 세 번만 보고서 참았어요. 참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동생을 데려와서 집에 있게 한 거예요. 남동생을. 잘못하면 살인할 뻔했잖아요. 오래 참는 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Long suffering. 참지 못하면 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9장 지금 그 9절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이 짤막한 말씀 중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과 교훈의 말씀과 바르게 하는 말씀과 의로 훈육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잔뜩 들었습니까? 예, 잔뜩 들었죠. 참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고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영적인 가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사도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